자, 현재 한국 밴드 씬에서 가장 핫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무대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관악에서 밴드 활동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특히 낙성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관악에 참 청년 예술가들이 참 많네요. 눈말할까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뭐랄까 지역 경연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부하고 융성하고 더 멋진 뮤지션들이 걸출하게 나오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첫 곡 각자의 밤이란 곡이나 두 번째 곡 찬란이라는 곡 들으셨고 세 번째 곡은 12시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 경연의 오늘의 주인공. 너무 장난스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마음 담아서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경연에 이제 참여자들도 그리고 이 순간을 함께 보면서 뭔가 이 뭐랄까 이 시간 함께 구성해 주신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경연의 주인공이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신보 제 최근 곡 두 곡 하겠습니다. 11월에 정규 앨범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금감천 장군님 감사합니다. 잘 보셔가지고 대기실에서 생각한 금감천 장군님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강암천 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꼭 낙하 하겠습니다. 가득 어때 그때쯤 되면 당신이 더 걱정돼 너는 좀 어때 나와 같으면 심심한 내 위로 보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두 곡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 곡 전에 보통 제가 감사 인사를 하곤 하는데 강강천 장군님께 감사 인사 한번 했으니까 계신 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좋은 공연 설 수 있게 해주신 이도스타 권학구 선생님, 그다음에 권학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양날 힘써주시는 모든 스텝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족한 3명 도와주고 있는 기타 세션의 권학구민입니다. 남홍군 감사합니다. 50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저도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 연구실이 보이는데 월요일에 출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찾아주신 또 그 오늘 참가해주시는 7팀 선생님들 응원해주시는 모든 내빈, 외빈, 국빈, 귀빈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러고 그러고 이렇게 오늘 경연대회 멋진 경연 펼쳐주시는 7팀의 아티스트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잔잔한 곡을 했다면 좀 신나는 곡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연적으로 참가는 하지만 굉장히 저는 겁내하면서 많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이 경연에 여기까지 오신 모든 참가자분들 참 대단하고 참 고생 많았다고 존경스럽다고 하고 싶고요. 매번 음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경연 결과가 뭔가 그 팀의 인생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오늘 좀 잘했는데? 내가 좀 잘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너무 뭔가 결과에 뭔가 낙담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 지금 진짜 대박 하나 지금 깨우침을 뭐죠? 리더스타가 왜 리더스타인지 아세요? 왜? 낙성대가 별이 떨어져서 낙성대인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아, 혼자 약간 여기 별이 있는 거 보시고요. 지금 별이 보이... 아, 저 인공위성인가? 어쨌든
달이 잘 보여. 이상. 네, 참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좀 듣고 싶고 앞으로도 더 많이들 주목해 주시고 하면은 여기 참가해 주신 미션분들이 또 더 힘내서 더 멋진 모습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받고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윤슬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식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